아 먹어. 안녕하세요, 덤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요, 이마트에 갔다 구입한 마음을 담은 상차림 정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. 순대국입니다. 순대국 해가지고 그 전통시장 같은데 가보시게 되면 가마솥 놓고 이렇게 그 뭐 사골탕이나 뭐 추어탕 끓여서 판매되는 데가 있는데 이마트에서도 그걸 하더라고요. 제가 뭐 체인점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두 개 해가지고요. 얼마야? 지금 9,000원 정도 저녁에 갔다가 할인해서 구입을 했는데 정가는 안에 써있을려나? 저녁에 뭔가 좀 국물이 생각났는데 개당 7,000원이구나. 개당 7,000원대로 두 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저렴한 건 아니죠. 물론 일반 순대국집 그 정도 느낌인데 제가 두 개에서 9,000원에 구입을 했고요. 이거는 이제 물론 용기에다 넣고 끓이시면 되겠고 돈두, 돈대장, 국산 당면, 그 다음에 사골, 뭐 우골국으로 들어있는 거 제품이 있고요. 뭐 메이크업 따로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끓이게 되면 자 이렇게 아주 그냥 뽀얀 국물로 되어 있는데 저기 뭐야 저 두께가루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자 요거 저기 뭐 전자레인지 돌리시면 안 되겠고 냄비에 넣고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끓여갖고 왔는데요. 양 푸짐하고 뽀얀 국물. 아, 내 집에 들깨가루가 없네. 자, 국물은 좀 살짝 간이 되어 있네요. 뭐 싱거운 거 좋아하신 분들은 간 안 드셔도 될 것 같고요. 자, 순대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있는데 뭐 일반적인 그냥 뭐 찰순대 느낌이고 그 다음에 뭐 돼지고 머릿고기나 만두는 제가 넣은 거고요. 파 들어가 있고 이제 되어 있는데 순대는 조금 아쉽다. 순대는 좀 가격에 비해서 일반적인 뭐 찰순대 마시고 그때 좀 싱겁다. 좀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조금 간간 좀 한 거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파랑 뭐 머릿고기 뭐 들어가 있는데 깔끔한 느낌이고요. 가격은 뭐 저야 뭐 할인해서 사긴 했지만 정가 따지게 되면 동네 순대국집 그런 것보다는 살짝 비싸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고요. 들깨가루도 없고 공깃밥도 없고 반찬도 없으니까 세일하실 때는 괜찮을 것 같긴 하고 물론 그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그 조리된 거 있잖아요. 그 5,000원짜리 뭐 7,000원짜리 돼 있는 거 순대국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. 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집 근처에 저희 순대국집 없고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국물 한번 드셔보시고 싶으시게 되면 이 제품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자, 뭐 다음에는 사골곰탕 뭐 등등 있는데 괜찮긴 하다. 국물이 뽀해가지고 그 가마솥에 저 끓여가지고 체인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좀 아쉬운 건 요 순대 하나 순대하고 들깨가루 없는 거 공깃밥 없는 거 반찬 없는 거 등등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드실만 하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다양한 부위들이 있는데 뭐 귀도 있고요 코도 있고 무슨 뭐 머릿살 등등 뭐 골고루 있어서 이렇게 보실 때는 맛있다 그러는데 예전에 그 귀 부위, 뭐, 코 부위 사서 뭐, 혀 부위 같은 거 했을 때, 아우, 징그러워. 물 잘 쓰자고요. 자, 지금 그런 제품은 계시면 한번, 뽀얀 진한 국물의 제품, 맛있게 드셔보시고, 오늘도 멋진 하루,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